고민하시는 것들을 구체화하는 워크숍 아이템들을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휘발될 수 있는 생각들을 모아서 눈에 보이는 회의 도구를 가지고서 표현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구체화하고 스스로 개발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에서 창업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나다원입니다. 저희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는 서울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들의 모임으로서 이제 협동조합분들이 경영이나 혹은 사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판로 지원이나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협동조합에서 실질적으로 문제점들이 있거나 상담이나 컨설팅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에서 사무국의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창업지원사업 그리고 협동조합 교육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신규로 창업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을 지원하고 또한 저희가 현장에서 듣는 협동조합들의 어려움들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지원사업들도 돕고 있습니다. 서울지역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육이라든가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창업지원을 할 때에 좀 더 강조점이나 혹은 저희가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교육협동조합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선배 협동조합들의 노하우를 많이 배워가실 수 있는 교육협동조합 창업팀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협의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창업지원 사업은 당연히 이제 사업비를 바탕으로 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사업비를 활용을 하셔서 자신들의 어떤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시거나 교육 도구를 만드시거나 하시는 데에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 프로그램은 처음에 사업 팀들을 받을 때부터 이 창업팀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자원들이 필요로 할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날 때부터 저희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멘토링이나 교육이나 저희 창업팀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다 동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창업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그렇게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협의회에서는 이번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에 직접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시는 것들을 구체화하는 워크숍 아이템들을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냥 번져 나갈 수 있는 휘발될 수 있는 생각들을 모아서 이제 글로 표현하거나 혹은 어떤 키워드나 눈에 보이는 회의 도구를 가지고서 표현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구체화하고 그리고 실전 가능한 방법론들을 스스로 개발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다 학습자 중심으로 이제 개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수익성이 있는 아이템이었구나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서 어떤 부분들을 더 개선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아 이거는 사실상 수익 사업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떠한 아이템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서 나누시더라고요. 이제 창업 팀들은 아이템들이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가 많고 약간 뜬구름 잡기식의 내용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희 교육 프로그램이나 저희 컨설팅, 멘토링을 만나신다면은 그 아이템들이 좀 더 정교화되고 실제로 실천 가능한 방식 그리고 수익이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 드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창업팀에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업팀들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팁이라면 첫 번째로는 우리 창업팀이
정말 협동조합으로서 필요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어떤 모임으로 어떤 좋은 의미에서 모이시는 팀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아, 우리가 정말 어떤 수익 사업을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었구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재밌게 가치 있는 일을 동아리처럼 하고 싶었구나, 이러한 어떤 판가름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창업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지속 가능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지 진지한 고민들이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창업팀들이 처음부터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먼저 창업 지원팀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창업을 지원을 할 때에는 이 창업팀이 정말로 우리가 협동조합으로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나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아이템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이러한 아이템들을 선별하고 그리고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그 아이템을 함께 할 팀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이 창업팀을 위해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의 멤버십이 얼마나 잘 다져져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 지원기관에 어필을 하거나 혹은 이러한 부분들에서 사실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은 함께 팀워크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그 팀원을 또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으로 또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는 창업팀이 사실 이제 사업비를 받거나 교육을 하시거나 혹은 멘토링을 받게 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적인 부분으로 10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우리 어떻게 협동조합을 잘 설립하는 서류를 만들까요? 이러한 정관을 어떻게 쓰나요? 이러한 질문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사업 아이템이 시장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팔릴까요? 혹은 우리가 매출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이 있는데, 우리가 경영을 하는데 어떠한 고민이 있고, 조직 관리를 하는데 어떠한 고민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시장으로 나아갔을 때에 시제품이라든가 어떠한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을 해본다거나 베타 서비스로 제공을 해본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사업비를 사용을 하신다면 훨씬 의미 있게, 다른 창업 지원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의미 있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좀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왜냐면은 교육이라고 했을 때에도 그냥 단순히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학습자가 어떠한 컨텐츠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협동조합으로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이 교육을 단순히 서비스로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분들이 교육을 뭐 전문성이 있든 전문성이 없든 간에 이 협동조합 내에서 교육에 대한 진지한 철학을 함께 고민해보고 그 철학이 기반으로 된 교육 컨텐츠들을 개발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한 제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공동육아 같은 경우가 큰 예시가 될 것 같은데요. 공동육아는 정말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이 혹은 전문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서 공동육아를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임 내에서는 비록 내가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지한 마음으로 학습자들을 생각하고 학습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이 학습자의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교육협동조합을 읽어 나가시기 때문에 일반 교육 기업과는 차별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협동조합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조합원으로서 함께한다는 게 큰 장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교육기업이라고 했을 때에는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로만 보고 그리고 그 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것인가, 혹은 그 서비스가 얼마나 기업적으로 혹은 수익적으로 얼마나 매력적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협동조합에서의 교육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교육에 대해서 수혜자이자 제공자일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교육을 고민을 하고 이 교육에 대해서 이 컨텐츠를 교육의 철학과 앞으로의 미래를 같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교육은 좀 더 다양한 가치들을 많이 담아야 하고 다양성이 더욱더 많이 강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꼭 시장에서 의미가 있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우리 조합원에서 혹은 우리가 교육을 하고 싶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교육협동조합으로서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많은 교육협동조합분들이 계십니다. 협동조합마다 학습자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한 컨텐츠나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싶어하는 미래나 가치관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협동조합을 한 가지의 특징만으로 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협동조합으로서의 의미는 다른 교육기업과는 다르게 교육협동조합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그리고 학부모 혹은 교수자, 그 밖에 교육 전문가, 심지어는 지역 활동가들도 이 교육협동조합에서 교육의 철학과 그리고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사실 교육협동조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앞으로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성을 많이 담아야 하는데 교육협동조합이라면 더 많은 다양한 가치관들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교육협동조합이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동조합 협의회에서는 교육과 특별히 다른 컨텐츠들과 함께 연계하고 그 컨텐츠들을 개발하는 데에서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창업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들을 위해서 ICT 교육을 개발을 하신다거나 혹은 마을 기업 활동가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신다거나 혹은 사회 배려 대상들의 문화의 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을 하신다거나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가치와 방법론을 가지고서 교육협동조합을 이제 창업을 하시려고 하고요. 저희는 그러한 컨텐츠와 그리고 그 교육이 실제로 얼마나 의미 있게 그리고 수익 있게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제 교육융합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교육을 서비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가치나 어떠한 컨텐츠 그리고 특별히 다양성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래서 다른 자원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창업팀들을 지원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창업팀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워크숍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구 개발들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 교육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하시면서 저희들의 교구를 직접 가지고 이제 다른 팀원들과, 그러니까 저희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팀원들과 이 사업을 하고 싶으셔서 가지고 가셔서 따로 워크숍을 여는 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팀들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시고 그걸 다시 또 저희 교육으로 가지고 오셔서 다시 그거를 또 개발하시는 과정들을 함께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교육 기획자로서도 많이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더 많은 애정도 갖게 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더 지속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서울에는 다양한 교육협동조합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협동조합을 창업하시는 팀들에게는 선배 협동조합분들의 노하우나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사례들 그리고 심지어는 좋지 않았던 사례들도 함께 보시면서 교육협동조합으로서 더 많이 성장하실 수 있고 더 많이 발전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의회에서는 다양한 창업팀들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팀들을 만나면서 저희 협의회와도 돈독한 관계를 맺으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을 함께 꿈꿔보기를 희망합니다.